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듣다가 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십니까, 김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사실 이 오프닝 처음 입을 열 때가 제일 어색한 것 같아요. 좀 긴장되고 어색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톤도 제대로 나오질 않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어색하고 미숙한데도 창비 라디오 책다방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네, 벌써. 네. 1년 전에 파일럿 방송, 시험 방송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황정은 작가도 진행자가 아니라 게스트로 출연했었죠. 네, 저는 게스트였죠. 예, 방송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실험이었는데, 게스트에서 진행자로 바뀌어서 1년을 보낸 느낌이 어떤지.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여쭤주시면. 뭐 그냥요. 처음 시작할 때 그냥 황정은 얘기를 이거 듣고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 저는 그때 오늘 진짜 뭔가 1년 살아남았다 특집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뭐 황정은 있어. 작가는 살아남으려고 막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어쨌든 문 닫았으면 좋겠다 같은 뉘앙스를 여러 번 붙였는데. 예. 네, 저는 그때 게스트로 와서 책다방에 관한 덕담을 해달라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여쭤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책다방이 꽃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약간 오글오글한 느낌이에요. 황정은 답지 않은. 감탄해놓고서는 그때는 완전 감탄하셨잖아요. 저한테 눈빛이 살아있다는 듯. 아, 진짜? 이러시면서. 나 기억도 안 나요. 미안해요. 저 눈빛을 보여줄 수 없어. 난 나쁜 사람이다. 정말 기억이 안 나. 예. 사람이 이렇게 어디 갈 때 어디 갈 때. 뭐 정치적인 말을.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팟캐스트 현상의 정치성이랄까? 네. 그런 문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지금 기억도 안 나고요. 네. 저 어쨌든 그때 책다방 꽃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박하게 피었다가 지더라도 져서 뭐 또 다른 종류의 꽃으로 발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 같은 방송이 되길 바란다. 그런 시 같은 얘기를 했었군요.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시다. 이렇게 막 감탄하시면서 그래놓고 나 사기꾼인 것 같아요 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뭔가 지금 1년 꽃. 동안 예. 예, 1년 동안 지금 내가 시들고 있는 그런 느낌. 진행을 하면서. 예, 저는 사실 되게 있어요. 즐거운 하루하루. 네. 예. 진심이세요? 네. 네. 늘 새로운 책을 읽고. 선생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 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네. 책다방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할 책들을 더러 만나서. 그렇죠. 그 점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1년이 어쨌든 참 빨리 가는구나 하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예. 선생님, 예. 오늘 또 하필이면 목도리 그렇게 메고 나오셔서 뭔가 이렇게 빨간 목도리 이거요? 군밤 장수 같은? 그러니까 뭔가 되게 둘 다 늙수구리한 그런 느낌. 우리가 1년 지나서 늙었다는 느낌이요. 자, 오늘은 우리가 기념방송으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파일럿 방송을 녹음했을 때에 네. 사실 우리를 도와주러 와서 이 팟캐스트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었던 네, 응원해주고 가셨죠. 응원해주고 가셨던 이 김용민 PD하고 네. 역시 또 팟캐스트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선대인 선생을 같이 모시고 네.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고요. 그때 왜 불방됐었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책다방은 살아남았고 1주년에 자랑스럽게 김용민 선대인을 모시게 됐는데 함께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진짜 프로들 앞에서 제가 진행을 하려니까 무척 부담스러운데요. 네, 오늘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고 그 기반 위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 온 선대인 선생님 김용민 PD를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게스트 소개를 제가 해야 되는데 선대인 선생님 뭐 빨리 이렇게 부산에서 태어나서 경북 경산에서 자라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와 미디어다움 취재팀에서 기자로 생활했고 현재 시민모임 세금혁명당의 대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전략자는 때 시민됩니다. 전략자는 빠진 건가요 이제? 예, 선대인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소. 예. 예, 더 잘하시네. 예. 선생님. 예.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위험한 경제학. 문제는 경제다.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최근에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아주 인기를 끌고 있고요. 얼마 전에 다윗과 골리앗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선생님 74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서 극동방송 PD 잘렸죠. 네. CTS 기독교 TV의 편성 TV를 PD를 지냈고 낙곰수 등의 수많은 팟캐스트 연출자로 활동했고 지금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서로는 블로거 명박을 쏟아 이 MB 똥꼬 하이킥 한국 종교가 소개를 못했어요. 어디 가서 조국 현상을 말하다 등이 있습니다. 예. 예. 두 분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 뭐 사실 소개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데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우리 선대인 선생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요즘 뭐 하고 지내? 하시는지. 아휴, 뭐 부동산이 미친 게 아니고 제가 미쳤죠. 왜요?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한 일을 6개월, 너무 많이 벌이신 거죠? 예, 6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뭐 일만 했고요. 뭐 연구소 사이트 개편하고 또 그 관련해서 이벤트도 했다가 뭐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이걸 또 막 또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하수상에서 네. 또 급하게 썼다가 또 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저자의 책 번역을 해가 들어와서 네. 또 뭐 번역하느라고 숨 돌릴 틈 없이 뭐 주말까지 반납하고 이제 또 했고요. 연초에는 또 뭐 저희 연구소 차원에 또 뭐 새해 이벤트를 하고 뭐 이러느라고 이제 한 올 요번 주 마침 요번 주부터 약간 숨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콤 글래드웰 책은 어차피 대박날 책 아니었나요? 네. 다들 그래서 제가 진행한 게 나는 꼽사리다 아닙니까? 네. 대박날 책에 이제 꼽사리를 낀 거죠. 번역자로. 이 낙곱사리 시즌 2 계획 중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네. 다시 시작하는? 예, 뭐 사실은 저희보다 뭐 김영민 PD가 네. 뭐 워낙 뭐 낙곱살 시즌 2 꼭 필요한 시대 아니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시기다 이런 뭐 말씀을 많이 했고 원래 그 방송이 이제 세상이 네. 좋아지면은 없어질 방송이다라고 네. 했는데 네. 안 좋아지니까 세상이 안 좋아졌는데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없어졌어요. 뭐 혹자에 따라서는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도 네.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도원 결의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김미아 누님이 그 연 저 용인의 연 이제 카페 호미라는 데가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좀 이제 그 뭐 좋은 분들 모셔서 토크쇼도 하고 뭐 그런 장소인데요. 거기서 연말 공개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낙곱살 뭐 정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었는데 공개 방송을 한번 했는데 그걸 이제 팟캐스트로 올렸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아 그냥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다시 시즌 2를 좀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분들도 이 성원 이런 걸 또 저희가 저버릴 수 없어서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 시작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요. 일단 D-Day는 3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네 그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멤버는 뭐 시즌 1 때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멤버들 간에 이번 주에 사실은 우리가 저 예 1월 26일 날 네, 26일 날 그 미아 누님 댁에 가서 다시 조금 워크숍을 하면서 뭐 다시 이제 포맷이나 이런 걸 좀 정해 봐야 되는데요. 포맷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게 가려고 합니다. 시즌 2니까 조금 변화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제 뭐 지금까지 좀 나는 이 이야기는 크게 뭐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9%를 위한 방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그 99%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분들 목소리를 많이 좀 반영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정파적인 뭐 그런 입장 이런 물론 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뭐 앞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살아가야 될 세상의 모습이 어떤 걸까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작업 그런 데 좀 치중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거 이 팟캐스트의 강자들이 다 돌아오면 황쌤 우리는 어떡하지 이거 라디오 책방을 어떻게 우리 갑자기 또 거기 원정하시려고 아니 이제 겨우 1주년인데 이제 그러지 말고 예. 김도식 선생님이 저희한테 오세요 세다 세다 예, M&A를 좀 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김용민 선생님은 예. 저희 책다방 파일럿 때 청수 출연하셨는데요 아 파일럿이었습니까? 네 그게 파일럿 1회 아니었어요? 파일럿이었습니다 아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 불방테스터 방송이 나가지도 않고 저도 그때는 게스트였는데요 네. 그때 책다방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청취자들한테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네. 대선 결과로 책다방 일정이 수정되면서 내용이 아, 그 기억 못하시는군요 팟캐스트 저희 다 녹음해가지고요 이 우리 시작하기 전에 파일럿으로 이제 예. 김용민 PD도 김조황수 감독도 그래서 글쎄요 팟캐스트 얘기를 막 했잖아요 무척 재밌게 떠들었잖아요 예, 그게 예. 예.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대선 직후잖아요 예. 그때 원래 내보내기로 했었는데 예. 선거 끝나고 들어보니까 우리가 약간 미친 사람들 같이 계속 웃고 떠들면서 와 이게 뭐 이렇게 세상 이렇게 좋아질 거 막 하면서 막 웃고 떠드는데 예. 완전 미친 사람들로 네.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황을 너무 낙관하셨구나. 아니 그래서 못 썼다. 못 썼어요 게다가. 결국 못 쓰고 그냥 얼마 있다 그냥 바로 이 창비 라디오 책담은 시작됐었거든요. 아~ 그냥 각자의 하트 속에 저장되어 있는. 네 그냥 결국 못 쓴 방송을. 저주받은 명작이었네요 네. 보니까. 예. 아니, 사실 진짜 재밌었는데 예. 나중에 때됨을 한번 올려볼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네 그러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예. 뭔 팟캐스트에서 웃는다는 게 예. 좀 생각할 수가 없는 네, 분위기였어요. 네. 12월 마지막 주라고 하는 게 네.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예. 그래도 뭐 어쨌든 시간이 잘 흘러서요. 예. 참고로 낙곱살도 뭐 준비 방송을 한 두 번 했었는데요. 예. 두 번 다 못 올라갔습니다. 왜요? 예.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니, 그 올리지 말자고 한 사람이 있었죠. 그 김어준. 왜요? 예, 재미없다고. 아 진짜? 예. 선대인생 재미없다고? 예. 아니 뭐 선대인뿐만 아니라 다 재미없어요. 경제 자체가 원래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런데 예. 제가 특히 재미없었어요. 많이 낮은 건가요? 선대인 선생님이 재미없게 했다고 방송을 안 내보내신 거요? 어 진짜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지금. 뭐 파일럿 저 책다방 파일럿 프로그램은 너무 재밌어서 아, 그렇죠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뭐 되살려 볼 궁리라도 하시지만 이건 아 다시 살릴 수도 없는 네. 네. 아 지금 참. 이 싸늘한 분위기 이것 네. 때문이었어요 이거 네. 그래서 방송 자체 네. 이런 게 자주 바로 이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뭐 설명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그 되게 애매했어요. 김용민 PD를 뭐라고 예.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용민 PD, 김용민 선생. 네. 이거 불러야 되나 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또 이 국민 TV 설립 멤버이기도 지금 정확히 국민 TV에서 뭐 하시는? 그 PD 하고 있어요. 라디오 PD. 역시 PD시군요. 예. 근데 왠지 거의 대표 같은 느낌 그런 거 아세요? 맞죠. 김용민 대표 비슷한. 모든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하실 것 같은? 아니 설령 제가 그 뭐 법인에. 대표라 하더라도 아 대표신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아 아니고 직원이에요. 직원 임원도 직원. 아니고. 예. 네. 그 이제 여기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아. 뭐 오너도 없고 있긴 하지만 뭐 그냥 형식상의 대표 이사장이시죠. 우리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신데. 네. 네. 근데 그분도 뭐 본인이 뭐 리더로서 무슨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 정신은 뭐 누가 이렇게 자기가 뭐 이니셔티브를 지고 뭐 내가 대표요, 간판이요, 뭐 이러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네, 뭐 전혀 다릅니다. 예. 대표나 책임 PD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문지기 역할을 해요. 네. 제가 국민TV 그때 사무실을 한번 가봤더니 네. 문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옆에 이렇게 스티로폼 이렇게 쭉 깔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 문을 지키고 있듯이 이렇게 큰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네, 그 새벽 5시쯤 출근해가지고 밤 10시 이렇게 퇴근을 계속 하니까. 일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이들 애가 셋이에요. 셋이다. 이제는 아빠로 부르지 않겠다. 바빠로 뭘로. 부르겠다. 바빠. 바빠. 아, 너 바빠. 아. 예. 아니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봤는데 네. 아이고 정말 어찌나 안쓰럽던지. 저는 형편이 좀 나아진 줄 아는 게. 예. 사실 김용민 PD가 옛날에 극동 방송에서 잘렸을 때는요. 예. 그 정말 미래가 저 사람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싶었던
그렇잖아요. 그 원래 그런 교회 얘기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십수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아 완전 형편이 폈겠구나 했더니 여전히 스티로폼 위에서 자는 스티로폼 위에서 그냥 자는. 예. 뭐 인생이 이런가 봅니다. 뭐 제가 그 지금까지 뭐 이 첫 직장이었던 극동 방송에서 이제 조용기 목사를 비판했다가 사실상 잘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기독교 TV 들어가서 이제 노조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구조 조정을 당하고 말이죠. 인생이 항상 이런 거였어요. 항상 그때마다 쟨 망했다. 그런데 뭐 어디서 또 나타나가지고 흥하는 듯 보이다가 또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고 아 이게 가슴 아프다. 그 망할 것 같아 조만간다. 하긴 또 매번 이 주님의 아니, 은혜로 일어나잖아요. 네. 아, 이게 뭐야 또 망, 이거? 막말로 망한 게 처음이 아니었구나. 뭘로 망한 거예요? 막말로 망한 게 처음이 막말로 아니었어. 망한 건 아니었고 그때는. 예. 아, 오늘 방송 컨셉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 예. 많이 조심해야지. 예. 자. 그 지난번 총선 때 내가 그 놀렐루야라고 했다가 아주 그냥 네. 크게 그것도 씹혔어요. 놀렐루야. 놀렐루야? 예. 놀렐루야는 뭐였죠? 아 이게 할렐루야를 좀 비꼬아가지고 비꼬아서 놀렐루야 우리 사실 파일럿 방송 녹음 때도 얘기는 했었지만 이 대선 이후에 팟캐스트 판도 그때도 뭐가 많이 바뀔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여전히 근데 사실 이 팟빵이든 팟캐스트든지 간에 제일 앞에 순위는 전부 국민TV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이, 맞습니다. 아니 우리 진짜 당황할 때가 맞아. 있어요. 심지어는 요새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낙검수가 아직도 우리보다 앞일 때가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낙검수. 아, 그거는 아,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가 문제인가? 우리가 부진한 게 문제인가요? 아 근데 정말 이 국민TV의 승리? 이건 뭐예요 도대체 이건? 국민TV뿐만이 아니고 이게 여전히. 그 우리 라디오 책다방은 일주일에 한 번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매일 어마어마한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니까 그 하루 19시간, 18시간 편성돼 있는 프로들이 팟캐스트로 나오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 어떤 양의 승리지 질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데 솔직히 우리 방송보다 좀 못한 것 같은데도 네. 국민TV만 앞에 달면 다 위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이게 저는 늘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지들이 만든 이거 어떤 땅 아니냐 여기가. 그러니까 뭐 처음 만든 게 지들이니까 뭐 먹는 거 할 수 없지만 아 콘텐츠는 우리가 더 난데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국민TV에서 방송하시죠 그러면. 아 국민TV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이럴 때 기업에서 쓰는 전략이 있어요. 유사 전략을 쓰거든요. 아 어떻게 해요 유사 전략. 메론반 하면 예를 들어서 멜롱반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창비 라디오 국민책다방 아 국민TV라고 국민TV 그리고 로고도 네. 국민TV 비슷하게 아 딴 얘기 합시다. 굉장히 비참해지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에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정말. 살려주세요. 아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가 말이죠. 지난 1년 동안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정상적인 그러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이 없었으면 당선될 그분이 만약에 당선됐더라면은 네. 팟캐스트 시간 금방 망할 것이다. 사실 그런 예측을 좀 했었죠. 예. 그때. 그런데 네. 이제 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아, 바뀐 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예. 네. 그 이 상황이 되면서 팟캐스트는 유일하게 미디어 시장의 해방구가 됐습니다. 유일한 해방구.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공중파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아니 우리 김두식 교수님 지난 1년 동안 TV 출연하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원래 안 하기 때문에 원래 안 하는 거야, 못 아니, 거야? 그럼 섭외가 왔습니까? 아, 진짜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섭외 오기는 와요. 예. 저는 대구에 있기 때문에 예. 방송국에서 전화 오기도 하고요. 네. 근데 나간 적은 근데 큰 방송을 한 번도 안 오고 있긴 하네. 네, 잘 안 오죠. 실제 선대는 늘 오잖아요. 뭐 토론 프로 이런데. 예, 뭐 부동산 관련 토론 이런 저도 때마다. 가끔 오긴 하는데요.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 그 이상하게 최근에는 불러놓고 뭐 나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가 출연 뭐 2, 3일 전에 갑자기 연락 와서 아,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아, 왜 그런 거죠, 그건? 그건 무슨 상대방이 뭐 피해서? 제작진에서는 오케이 했는데 뭐 윗선에서 갑자기 뭐 어, 이 자식 이거 좀 불안한 자식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아,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이제 심정이 드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번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프로 나오라고 어디서 했다가 아니, 그 자세한 얘기는 못하는데 어쨌든 책 아니, 관련한 팟캐스트인데, 얘기해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엔 다시 연락이 없는 너무 막 제가 안 나간다고 막 튕기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나간다고 계속
저는 튕기지도 않았거든요. 꼭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서 알겠다고 그러면 하여튼 한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출연을 딱 확정시켜놓고 이렇게 안 나오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저 PD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결례이고 비상식적인 일인데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 뭐 저한테만 뭐 방송 한 방송사에서는 세 번 정도가 있었고 다른 방송사까지 합치면 뭐 대여섯 번 정도가 되는 거니까 뭐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제는 부동산 토론 같은 거 그냥 좀 신하보다 이제는 그 이미지 좋네 그거. 아니 그래서 아 요새 못 나오는 건데 책 쓰고 바쁘대더니 다 거절해서 이제는 안 나 토론 프로 같은 데 좀 보고 싶은데 안 나와서 사실은 잘 안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워낙 좀 몸값도 좀 있고 수습이 잘 안 되는 몸무게도 좀 나가고 덕분에 어쨌든 이 정치 시사 팟캐스트만 여전히 맞아요. 여전히 그렇죠? 상승세.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중요 선거를 앞두고 이 팟캐스트 시장도 어떻게든 이 방송법이든 법령을 바꿔 가지고 통제 가능한 방송의 영역 안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있습니다. 데에서 좀 규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죠. 예, 팟캐스트 역시도 손보려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강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검열 의지가 있을 때 네. 가능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방송 아니냐 이런 식의 규제가 들어올 수는 있죠. 네. 그나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 서버에다 올린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아 그래도. 근데 뭐 이분들이 워낙 또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든다고 하시는 분이어서. 예. 네. 우리가 볼 때는 이 정상인 걸 비정상으로 만드는 부분이 많은데 네. 뭐 뭐든지 하실 분들 아닙니까? 그저 그걸 또 창조 경제라고 말하고 네. 슬프다 왠지 네. 선진 선생님 어떠세요? 이 팟캐스트의 변화랄까? 최근 한 1년 동안 사실 뭘 좀 느끼세요? 제가 이 뭐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뭐 팟캐스트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요. 낙곱살 시즌 1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었던 거죠? 낙곱살은 2011년 한 12월 정도부터 해서 11월부터 했어요. 11월부터 8월부터 파일럿 네. 만들어가지고 계속 2011년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퇴짜를 맞았다가 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만 좀 해. 아 그러고 보니까 그 퇴짜 맞고 그럴 때 내 선대인 선생 만난 기억 나는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뭐가 생각같이 수틀러지 않다는 얘기를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언제까지 한 거죠? 그래서 낙곱살이 참 시즌 1이 기억들도 좋으셔요. 왜 그렇게 다들 그런 건지 왜 그 제가 시청 옆에 있는 그 저기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예. 낙곱살이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지난해 대선 직후까지 저희도 했었죠. 직후에 마무리 방송하자. 2012년 연말까지. 네. 네. 아, 그럼 1년 이상 지금 쉬긴 쉰 거군요. 네. 많이 쉬었죠. 쉬기는 쉬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쉬지는 않았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팟캐스트는. 팟캐스트는 네. 뭐 오래 쉬었는데 제가 하여튼 그냥 뭐 그 관전자로서 이제 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뭐 2012년 정도까지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시사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시사 방송들은 뭐 국민 TV에는 남아 있지만 좀 이제 상대적으로 열버지고 오히려 굉장히 다장다양한 그런 이렇게 팟캐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저는 오히려 그런 흐름들은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없는 주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 보면 뭐 팟캐스트의 백과제방 시대인데 그런 모습들은 한편으로는 팟캐스트가 그 보여주는 어떤 뭐 매력일 수 있고 또 광활한 광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변화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무척 살벌한 경쟁이잖아요. 예. 도대체 몇 개가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는. 뭐 저 TV하고 라디오 엊그저께 나온 그 통계인데요. TV하고 라디오 그러니까 라디오라면 지상파 라디오를 말하는 거겠죠. TV는 아마 지상파하고 케이블을 다 합쳐서 이 매체 점유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바일 분야가 확 올랐고. 네. 이거는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 이제 언론, 미디어 소비를 모바일 분야에서 확 올라갔다 하면 뭐 스마트폰 보급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팟캐스트 시장의 그 확장과 무관하지 않다. 네. 팟캐스트는 뭡니까? 주로 라디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노래를 좀 바꿔야 된다. 그 예전에는 그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 이렇게 나왔잖아요. 라디오 킬더 비디오 스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멘트를 준비해야 돼 형님. 아 이게 준비해온 거예요? 준비해온 멘트. 나도 이 멘트 이게 유효하다. 이거는 아, 이 따옴표로 아, 별 네 개짜리 멘트다 이거. 아. 다섯 개는 아니더라. 내가 하려고 했어. 왜 선수를 치는 거야? 아니 이거 둘이 다 공유하는 어떤 생각이군요 두 분이. 아 진짜 이 팟캐스트 시장은 그렇게 진화하고 확장해가고 있다.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고요. 이 언론이 통제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이 현상 속에서 빚어진 기형적인 결과다. 비정상의 결과다. 저희는 라디오 책다방 같은 경우에 놀라울 정도로 네.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듣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네. 소리가 좀 그리운 분들이 운전하면서 네. 많이 들으시는 것도 좀 놀랐고 네. 그러니까 출판이나 이런 쪽에 아 이런 양반은 점잖아서 이런 거 안 들을 것 같다 싶은 분들도 정말 많이 듣더라고요. 특히 네. 운전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시고 해서 아 진짜 이 시장이 넓구나. 그러나 끊임없이 들어오는 경쟁자들 예 계속 그래서 어떤 강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늘 있는 것 같고요. 김용민 PD는 그런 걱정은 안 하겠죠. 어차피 늘 1등인데. 아이 별 말씀도 하십니다. 아이고 저는 차트나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이야 저기 절대 강자하는 소리잖아요. 우리 저런 얘기 해본 적이 없나? 우리도 저런 얘기 하긴 하지 말루야. 네, 저도 차트 별 관심 없다. 저도 나법살 잘 나갈 때는 네. 저런 소리가 재수 없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엄청 재수 없죠. 네. 엄청 재수 없을 뿐만 아니, 아니라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이 다 좋아하는 컨텐츠는 없어요. 네. 그것도 기분 나쁜 것 같아 듣다 보니까 아니, 소비자들 층들이 다 다른 거죠. 네.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KBS 이길 드라마 그거 항상 시청률 1등이에요. 아 아닌 거지. 그 드라마 그래서 뭐 무슨 어 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겁니까? 아 7시 반 드라마 8시 반 드라마 그래, 이런 거요. 그거 항상 1등이에요. 40%나 넘고.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온 국민이 지지하고 성원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수용자들이 이 방송을 듣는가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프로그램의 뭐 이런 의미와 가치를 따져야지 뭐 단순히 뭐 1, 2등 이런 것 같고 별로 위로가 안 되죠? 아니,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나는 꼼수다 있잖아요. 나는 꼼수다 예.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벗어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처음에 파일럿 와서 김영민 PD랑 김조광석 감독이랑 막 웃고 떠들고 갔잖아요. 예. 초창기 어떤 강박이 있었냐면 팟캐스트는 웃겨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초창기 라디오 책다방이 몇 번 예. 계속 망한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데 웃기려고 막 계속 하다가 계속 더 죽으면 계속 분위기 더 죽고 예. 근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포기를 했어요. 이거 아니구나. 예. 우리 할 수 있는 예. 게 따로 있구나 해서 예. 사회과 콘텐츠 막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예. 덜 웃고 예. 그러니까 좀 독특한 층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럼 예. 우리 독자층, 우리 청취층 예.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누구나 그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낙곰수처럼 웃겨야 되고 막 남자들 4명 나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떠들고 웃고 해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혀 지루할 틈이 없잖아요. 그 맞아요. 센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왜 아까 왜 김용민 PD 얘기했던 이렇게 왜 멈추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분위기 죽는 거에 대한. 워낙 센 얘기가 이어져서라기보다는요. 선생님 워낙 화법들이 매력적이라서 그냥 해요. 폭 빠져서 듣게 만드는 폭 빠져서 왜 우리는 안 되지 근데 우리도 충분히 매력적 우리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그죠? 아니 거기는 아, 웃기려고 네. 노력하네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못 버리셨어 내가 보기에 됐어. 네. 낙곰수는 뭐 재미없을만 하면 또 에어컨 바람 이런 게 나아져서. 저희 근데 맞아요. 사실은 낙곰살 시작할 때도요. 저희가 뭐 처음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안 웃겨지는 사람이 막 웃기려고 억지로 애쓰니까.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우리가 느꼈던 거라. 그 부담이 사실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네. 제가 1, 2년 지나 보니까 팟캐스트 시장에서 뭐 하여간 그 살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아,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팟캐스트는 공통점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때 상당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새로운 정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접하느냐. 저처럼 그냥 아침마다 한
9대 일간지를 다 일일이 살펴본 사람들한테는 뭐 매일 나오는 뉴스가 새롭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지만 정말 아파트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 연합뉴스 한 줄 그 기사로 유일하게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팟캐스트에서 날마다 뭐 조간 브리핑을 한다든지 혹은 뭐 있는 사안 갖고 그 가공을 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진짜 그 사람한테는 세상을 보는 유일한 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지식을 유리하고 그 재미있게 전달을 해줄 때 거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나는 꼼수다를 자꾸 그 연상을 하면서 나는 꼽살이다를 듣는 순간 항상 형님의 재미없음, 졸리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지만 그런 거 잊어버리고 말이죠. 우리 시대 꼭 알아야 될 그런 담론들, 이 담론들을 나는 꼽살이다를 통해서 이제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면은 이게 참 나는 꼼수다 못지않은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김용 PD 얘기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네. 대통령 선거 때 왜 다들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누구 후보가 나를 불렀다, 뭐 누구 후보가 나한테 와달라 그랬다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분 정말로. 예. 어떤 분은 그냥 아 제가 후보를 설득해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건 차원 이건 진짜 세구나. 네. 김용민 PD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이 방송 내가 만들었는데 뭐 이 터전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런 여유 같은 거. 네. 네. 정계에 좀 입문해 보면 사람이 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 사람이 다 그렇게 돼요? 이 대한민국 김건모 키웠다는 사람이 80명이에요. 누가 살봤대? 자기가 다 키웠다고. 80명만 대한민국에 80명이야. 예, 네. 나는 꼽살이다. 다시 하게 된 이유는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나는 꼽살이다. 지금 다시 하시게 된 결심. 네. 아까 내가 이제 뭐 그럼 끊고 들어간 거죠, 제가 지금. 완벽하게 망한. 이거 뭐 그냥 편집하시죠. 이거 게스트가 와서 편집. 게스트가 들어오니까 이거 아닌 거야. 방송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저희 망했어. 아 이런. 네. 근데 네. 앞에 이야기 좀 이어가면 진짜 그 팟캐스트계 최고의 기획자이자 PD가 예. 저는 김영민 아닐까. 맞아요. 이건 뭐 그 낙검수 이래로 지금까지 뭐 상위권 차트를 다 차지하는 게 뭐 다 김영민의 손을 거쳐가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뭐 그런 얘기를 왜 자꾸. 완전 재선들. 야, 내가 번역한 책이 될까 권리하신데 진짜. 아,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지금 우리에겐 오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다윗이 네. 창비 라디오 책다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네. 골리앗이 골리앗은 김영민이고. 나는 꼽살이다. 네. 그, 나는 꼽살이다 시즌2는요, 뭐, 그야말로, 뭐, 세상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고. 안 웃겨도 계속하는. 예, 네, 안 웃기지만, 뭐, 지난 연말 공개 방송한 거 보면, 뭐, 많이 재밌어졌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선대인이 재밌어졌다는. 웃지 마. 마이너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이 타이밍 좋았어요 아주. 네.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또 뭐 정치와는 다르게 경제는 또 매주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코레일 민영화 한다고 그랬다가 들어가는 것 같더니. 다시 뭐 코레일 사태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또 뭐 의료 민영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뭐 MB 때 경제도 안 좋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한 국면들이 여러 곳곳에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려줄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멤버들인 거예요? 이번에도? 멤버는 이제 똑같죠. 똑같고 우석훈, 우석훈, 김미화, 김영민 저 뭐 이렇게 되고요. 우리 작가 황덕창 작가, 예, 작가분들도 아, 똑같은 예. 멤버들로. 또 가분이 성함을 우연님이라고 계십니다. 필명. 예. 네. 황덕창 작가는 어떤 분이냐면은 그 예전에 그 MB 정권 초기에 이 뭐였더라 그 고소영 강부자 내각 이 말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아. 그 코미디 작가고요. 예. 예 뭐 또 코미디 작가면서 그 왜 그 경주 대회 그 F1 그랑프리. 예. 네. 경주 대회 심판. 심판관으로 뭐 호주 영국을 다니고요. 네. 그리고
코미디 작가라는데 예. 막상 만나서 말해보면 전혀 코미디 작가 같지가 않아요. 아. 하도 재미가 없어서 제 이상으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말은 그러는데 이제 뭔가 대본을 쓰고 할 때 대본은 대본은 잘 써요. 만들어내세요. 네. 그 양반이. 그러면 김용민 PD가 같이 안 되는 건 역시 이 시즌2 제작도 뭐 딴지 라디오 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국민 TV 어떻게 네, 되는 거죠? 국민 TV로. 아 국민 TV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라디오 책다방도 고정 멤버가 돼가지고 라디오 책다방도 우리 국민 TV 컨텐츠로 만들면 참 좋겠다. 라디오 책다방. 아 이거 계속된 지금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그래요. 이 공격. 야 이 공격 진짜 합수합병의 업무가 네. 계속 아니,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예. 예전에 SBS FM이요. 그 이제 개국했을 때 97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타 방송에 있는 MC만이 아니라 네. PD 작가까지 통으로 다 통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SBS로 가져왔었어요. 아 국민 TV가 그런 야심을 갖고 있군요. 아니, 오늘 선팀으로 모셨는데 뭔가 네. 네. 뭐 M&A로 온 사람들 같아요. 기업 합병, 기업 합병하러 온. 얼마야 불러? 나는 딴따라다는 어때요? 그것도 어떻게 재개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 그 이제 같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나는 꼽살이다 생각하면. 우리 저 탁현민 네. 감독하고 네. 김조광수 감독하고 곽현화 씨. 그렇죠. 네. 이분들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탁현민 감독은 아직도 그 멘붕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 네, 대선 네. 이후에. 멘붕에서 탈출 못했는데 뭐 그렇게 활발하게 최고 탁탁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다가 이제 문 닫았어요. 최고 탁탁도. 아 벌써 그런 거예요? 네. 왜? 네? 벌써요? 아니 자기 멘붕이래 아직도.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두 분인가 남아서 진행한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탁현민, 최성진 이렇게. 아 그래요? 아 그 비슷한 얘기도 들. 이거 확인 안 미확인 정보네,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고. 그때가 봤을 때 네. 최고 탁탁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난조의 그 라인업이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랬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잘 되는 팟캐스트는. 망가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이 4인 체제로 가려면은. 근데 우리 탁 감독도 그렇고 우리 최성진 기자도 그렇고 고재열 잘 안 망가지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네. 절대 자기 안 망가지고 남을 망가뜨리는 이런 그런 분들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최영 PD는 좀 자기가 망가지는 망가질 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팟캐스트에 최적화된 그런 인물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망가질 자기가 줄 망가질 줄 아는 예.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예? 꼭 망가지는 캐릭터가 그럴까? 있어야 아니 나쁜 저도 안 망가지었던 것 같은데 아니, 망가지셨어요. 나 졸리는 사람. 나는 망가진 게 아니라 짓밟 폈지 거의. 그러니까 짓밟 폈었잖아. 짓밟 핀 사람이. 네. 그 엄마 아파트라고 계속하는 거. 엄마의 아파트인가 봤더니 은마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아 경상도 발음. 왜 이래 이거. 아파트, 내가 발음. 만들어낸 최고의 히트작이야.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저 이해해요. 제가 경상도 있어서 아는. 엄마 아파트. 예.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망가질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면서도 그렇지. 이 팟캐스트 안에서는 예. 그게 또 그 친화력으로 이제 이게 치환이 되는 건데. 아니 몰라 이제 탁 감독이나 최성진 기자나 고재열 기자 이분들은 정말 저널리스트로서 또 감독으로서 아주 탁월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망가져야 한다. 망가질 줄 알아야 돼. 그게 핵심이다 이거. 네. 그럼 저희 둘 중에서는 누가 망가져요? 제가 망가지잖아요. 선생님 뭘 망가져요?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브라이어티 북 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아이, 엄마 아파트 얘기 듣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 사이에 얘기하면서 네. 깜짝 놀란 게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제라고 하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상도 이 출신 교수님들한테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제 한번 발음해보라 그러면 네. 못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아, 이 사람들 긍정증서 긍정증서 다 똑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적이 있는데 네. 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잘 안되네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거 망가지는 망가지는 자세 알겠어요. 또 해볼까? 공부 계속해. 아 그래서 이 선생님 이게 이 제가 난 최대의 히트작이다 보니 엄마 아파트 예, 고발 뉴스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진행하는 3분짜리 코너가 있거든요. 매번 네. 엄마 파티 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코너 제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선대인의 엄마 경제. 엄마 경제인지 음마 경제인지 알겠어요. 사실 이 낙곰수에서 제가 안 망가졌었습니다. 뭐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졸고 있었잖아요, 늘. 뭐 졸기도 구석에서. 하고. 아니 이게 밤 1시에 이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새벽 6시에 SBS 나가가지고 조간 브리핑하고 뭐 그랬었어요. 아. 잠을 잘 시간이 없는 거야. 한 시에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었는데 하여간 뭐 그러기도 했는데 아, 저 역시도 총선에 나가서 아주 세계의 그 망가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아니 이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잖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도 그런 계속 웃어줘 세계 망가짐을 한번 경험한 예 사실 큰 아픔이죠 개인적으로는 아이 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게 저로 하여금 아직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어. 근데 그, 사람 거듭났구나. 네? 거듭나. 아야 팔라테 그때 나오셔서 그때 일로 내면의 단단함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초강력 멘탈이 됐다. 네. 그런 얘기고. 아 기억하셨네. 그 대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말이죠. 이 그때 그 주진우 얼굴을 못 보셨어들. 진짜. 이거는 진짜 낙선을 두 번 한 사람의 그 표정이었어요. 이 주진우의 표정을 보면은 나 이제 큰일 났다. 앞날은 이제 거의 이제 가시밭길이다. 그걸 예견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비슷한 처지일 텐데 별로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요. 왜 그렇죠? 어차피 더 나빠질 게 없어서 그렇지, 먹으려고는 이제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때 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이제 얘기하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 말쯤 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5년 중에 1년간 게 아니라 10년 중에 6년이 지난 겁니다. 이렇게. 그거 좀 희망적으로 들리네요. 그게. 근데 저는 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이 박근혜 정권으로 이 보수 정권은 끝난다. 이게 정말 이 레전드가 될 겁니다. 아마 이 컨텐츠가. 제 의견이 틀렸는지. 저 오만한 맞는지. 골리앗의 자세는. 아니야. 오만한 골리앗. 오만한 관계없지. 이거는. 이거는 분명히 드디어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남들은 이러다 보수 정권이 5년 10년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저는 딱 이게 절반이다. 저는 아주 원로 선생님 한 분. 이 문단에도 원로고 네. 이른바 이 진보 진영에도 아주 원로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을 겪었는데 네. 그 박 대통령과 지금 박 대통령의 차이는 네. 유신 시절의 박 대통령은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이나 뭘 하는 사람이나 누가 볼 때에도 이 끝이 없는 대통령이었고 네. 그래서 늘 힘이 살아있었고 네. 지금 대통령은 이미 1년이 지났고 앞으로 갈수록 어쨌든 힘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전 사실 그게 뭐 희망적이었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지금의 시기를 네. 만약에 지구의 그 지금 50억 년 역사 이거하고 대조를 하면은 지금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아직 인류가 나오기도 전에. 아 이거 미리 준비한 멘트요? 뭐. 아니 이런 생각을 해도. 아니 상식이지. 아 상식. 네. 이 선캄브리아 시대를 지금 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그렇다더라 또 이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듯 대한민국의 시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에 어쨌든 중요한 한 시대를 이끌었더니 낙곱살. 를 하면서 선대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웃긴다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는데 잃은 것과 얻은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역시 얻은 게 더 많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할 게 없다. 제가 대신 다 붙겠습니다. 달리 할 게 없다. 정확한 답입니다. 이게 방송국에서도 네. 안 부르고 나 의의가 없네. 다 출구다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한참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막 10건씩 막 방송 출연 요청 오고 거절하고 계속 그런 거죠? 막 하루에 2건씩 그 집 앞에 차량 대기하고 야 진짜 차량이 대기도 해요? 진짜? 아니 촬영 와서 촬영 대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모시러 오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제가 멀리 사니까 양평에 이제 촬영을 오잖아요. 그러면 방송사에서 방송사에서 시간이 겹치면 한쪽은 기다리고 이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 사람이 전 믿어요 장난이 아니네 예. 아니 근데 어쩌다가 한번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실감 나는 표현을 좀 저도 바빴거든요 예. 저는 어떤 거였냐면요 이게 보통 라디오 방송 한번 출연하면은 종편이 없었을 때예요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를 하던 어느 때에는 그 5만 원, 6만 원 받던 그 방송 출연인데 제가 월 1000을 벌었습니다. 그거 아, 하나 뛰고 5만 원, 6만 원 받았는데.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5만 원, 6만 원 네. 큰 돈인데. 네. 하여튼 방송계의 어떤 그런 현재 한 달에 시제. 한 달에 거의 100개, 200개를 뛴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때 보면은 자다가도 막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네.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잠꼬대로 네. 아, 무슨 저기 어? 그 EU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막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때. 근데 저런 시기를 다 한 번씩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드는. 그러니까 일이 밀리고 근데 그걸 막 소화 못할 것 같은데 다 소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시기를 딱 거치고 나면 웬만한 작업량은 막 부담이 되지 않고 거의 뭐 이 단련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커피에서 커피 자판기에서 뭐 커피 뽑아내듯이 그런 이제 막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신에 저도 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는 실수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뭐 김영민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다 뛰어난 뭐. 나는 띄워주는데 능력이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띄워주는데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나를 디스하고 있어. 네. 방송 재밌게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띄워야겠다. 네. 스스로. 그래서 망가질 줄 아는 자세.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이게 사람들이 책 진짜 빨리 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동아일보 때는 안 그랬는데요. 미디어 다음이라는 데를 유학 가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다녔었거든요. 그때 취재 인력은 별로 없는데 막 쓸 거리는 너무 많고 또 막 진짜 또 아무도 위에서 터치 안 하고 그러니까 신나게 막 썼거든요. 그때 썼던 기사량이 동아일 그때 1년 반 있었는데 동아일보 6년 다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썼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신났었었죠. 근데 그렇게 쓰고 나니까 뭐 글 쓰고 이러는 게 하나도 부담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네.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 그냥 반성하는. 아, 그게 제가 가야금을 잠깐 배워본 적이 있었는데 예. 가야금 뜯을 때 오른손으로 뜯잖아요. 손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소리도 되게 잘 안 나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뜯다 보면 굳은살이 가 그렇죠. 나중에 정말 맑은 소리가 땅 하고 나요. 네, 네. 그런 경우와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지에 올라간 거죠. 어느 시점에. 뭐. 그래요, 뭐. 가줄게요. 네. 선생님들 앞에서 방송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오늘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얼마나 하는지 보여주는. 네. 죄송해요. 아니, 납곱설도 그렇지만. 아니, 얻은 거 이런 거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얻은 거. 저희가. 얻은 게 더 많다는 판단? 아, 얻고 안 얻고 이건 기준으로 뭐 방송을 하고 말고는 아니고요. 뭐 사실은 대중성, 뭐 인지도 이런 건 상대적으로 좀 얻었죠. 얻었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래저래 제가 사실 원래 그렇게 그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이 아닌데 뭐 어찌 보면 그 필요에 의해서 좀 외향적이고 이렇게 막 발언도 세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뭐 힘든 부분이 많았죠. 뭐 사실 오해, 그러니까 뭐 오해 아닌 오해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비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쉽게 그렇죠. 이야기해서 인기와 함께 안티도 얻은 거예요. 뭐 그렇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그런 모든 걸 무릅쓰고라도 지금 상황이 다시 뭐 좀 시즌 2를 해야 될 만큼 뭐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나침반을 잃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낙곱살에서 집 사지 마라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듣고 진짜 그 대출 조건이 좋은데 이 정도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분들이 딱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네네. 그런데 네, 이 방송이 없어지고 나면 없는 상태에서는 좀 지금은 사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부동산 시장이 사실 큰 흐름에서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아주 뭐 그냥 부양책 나고 뭐 아주 조그만 어떤 변화가 생기면 마치 금방 뭐 집값 바닥이다. 지금 맞죠. 집 사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게 전에 이제 들었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사실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집을 사야 되나 막 이렇게 또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렇다는 거죠. 잠깐씩 거래가 살아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것도 있고 또 이 민영화 아주 거의 팔을 걷고 지금 나서고 있는 연구 아닙니까? 네. 지금
국가의 재산, 이익 이런 것들이 뭐 차별적으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형국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데 누가 와서 이거 괜찮지 않다. 이거 경계해야 된다. 막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목소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느끼는 상당한 그 어떤 공허함을 떠난 그 공허함을 뭐 채워지지 않는 게 분명히 있긴 있겠죠. 경계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때문에 낙곱살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특히 나는 곱살이다를 하면서 제가 이 미디어 협동조합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어요. 네. 협동조합을 처음 그때 얘기 나온 게 낙곱살이었군요. 예, 저도 그때 뭐 이제 출연자하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이었지만 처음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언론하고 협동조합이 결부가 되면 얼마나 훌륭한 조화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언론을 망가뜨리는 거의 150%의 그 원흉은 바로 사주입니다. 사주. 네. 권력과 자본도 큰 몫을 하지만 이 사주가 없어야 돼요. 언론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사주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주가 없다기보다는 협동조합원이 전체가 다 사주인 사주. 거죠. 다 전체가 주인인 거죠. 저는 아니 김용민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 이제 우리 이제 낙곱살 막바지쯤에 이렇게 뭐 같이 뭐 차로 저를 이제 집까지 좀 데려다 줄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막 언론 협동조합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구상을 막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야 그래서 뭐 참 좋은 아이디어다 뭐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도와서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저는 이제 좀 연구소를 꾸리느라고 사실 뭐 돕지는 못해서 좀 미안한데 근데 그 이후로 진짜 이제 국민 TV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꾸려가고 있잖아요. 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걸 저렇게 또 길지 않은 시간에 만들어내는 현실화해내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아니 저는 진짜 그 낙곱살 같은 멤버지만 진짜 존경합니다. 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우리 나도 이렇게 띄워주면 선대인 조합원 100만 원 출자. 야. 20자도.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걸로 좀 띄워줘봐. 저는요 선딜의 뭐 인격이 훌륭한다. 네, 인격도 뭐 훌륭하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부동산 아니, 그러니까 집을 갖지 않아야 되겠다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순전히 이 선대인 선생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한 방송을 들어서라기보다는 예. 개인적으로 만나. 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걔 둘이 만날 때에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이런 거 얘기하면 아니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통계 자료들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냥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미래가 없다. 근데 제가 그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집을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잘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게 지금은 뭐. 굉장히 일반적인 담론이 됐잖아요. 이제는 인구라거나 뭐 하여튼 경제적인 뭐 지금 현재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갈 거다 하는 게 좀 일반론이 됐는데 예. 선대인이 처음에 떠들기 시작할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었고 거의 제일 많았던 게 그거죠.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냐. 집 팔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집값 올라가지고 집도 없게 되고 이게 아 근데 사실 네. 굉장히 용감한 어떤 깃발을 들었던 건 있는 그래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네. 무슨 때마다 도는 소문이 뭐냐면 선대인이 집 샀다더라. 집을 근데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그냥 가격이 아니, 근데 이제 그 안정됐다 싶으면 아파트를 네. 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소문이. 자기는 네. 그런 거 웃겨요. 사도 그만인데. 그러니까 근데 뭐 자기는 집값 내린다면서 뭐 집 사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것도 꼭 이런 이야기예요. 책 장사해서. 제가 그럼 뭐 아파트 장사를 합니까? 책 장사를 하지. 책 장사에서 집 샀다. 책 장사에서 책 장사에서 예, 부동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책을 팔아서 뒤로는 몰래 이제 집을 샀으니까. 얘가 개집은 샀어요. 그랬다. 뭐 그리고 콕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부동산 업자들이 그 자기가 활동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화성 동탄에 아파트를 샀대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네요. 아니 그렇게 해야 먹히니까요. 거기 집까지 심지어 선대인도 네. 여기는 산대다 이렇게 아니,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 일이 따라다니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적정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선대인 선생이 얘기한 거 핵심은
빚내서 사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집이 아니고요. 빚입니다. 빚. 예를 들어서 뭐 소득이 충분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비싼 집 사도 되죠. 빚 안 내고 빚 안 내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이사 다니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하우스포들 같은 경우도 자꾸 제가 부채 다이어트를 하라 그러지. 뭐 그리고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막 1%대까지 뭐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심지어 정부까지 나서서 보증해 준다고 그러니까 정부하고 언론이 사실 빚내서 집 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금의 그 경제 위기가 다 빚 문제 때문에 온 건데도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데 이걸 언론부터가 오히려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좀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것 같고 그 경고를 뭐 제가 어찌하다 보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제가 2009년 뭐 이럴 때 뭐 경고할 때는 지금은 제가 뭐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 하지만 그때는 선대인이 미친 거 아니야 그랬었죠. 아, 너 좀 웃기잖아. 아, 그래 웃겨. 예. 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게 나중에 책 얘기하면서 물어보려고 하던 거지만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먼저 여쭤보면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이 선대인 선생님 나오면 꼭 물어봐달라는 질문.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한데 집값 폭락에 대한 예견은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도대체 언제 떨어지는 거냐. 심지어는 왜 조선일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죠. 뭐 기우제 지내는 무슨 인디언. 조선일보가. 무슨 주술사 인디언 사람 비슷하게. 저 집값이 폭락할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제사장. 제사장. 그런 식의 표현을 썼었죠. 언제 떨어지는 거냐 뭐 이런 질문. 일단 지금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집값을 유지하려고 떠받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렇죠. 밀어진 거지 뭐 안 떨어지는 건 아닌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떨어져도 한참 전에 떨어졌어야 될 그리고 것 같은데. 제가 늘 이야기했던 건 폭락이 필연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추세로 단기적으로 부양책을 써서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 사이에 계속 가계부채 늘리고 공공부채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폭락의 가능성은 높아지니 지금이라도 부동산 거품을 빼라는 게 사실 이제 제 주장의 사실 핵심이고요. 어찌 보면. 그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빚을 줄이고. 그래서 그때도 처음 이제 제목이 사실은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폭락론자 뭐 이렇게 이제 딱지를 붙이는데. 제목을 좀 세게 지어야 되니까. 뭐 특히 이제 제가 처음 내다시피 했던 그 책 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자로서 이런 값이 전혀 없을 때 저는 분명히 그때도 장기 대세 하락이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 대세 하락 그러면 뭐 사실 책이 먹히겠어요.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이제 출판사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이렇게 해서 찍어버렸더라고요. 그 원래 그 출판계 생리가 그래요. 그렇죠. 저도 MB 똥꾸와이킹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싶었겠어? 내 이름 걸고 나오는 책인데. 근데 당신이랑 잘 맞아. 아, 저는 그거 김영민 PD가 지은 제목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똥꾸가 뭡니까? 똥꾸가 책 이름이. 김영민 PD가 지은 거겠구나. 아니, 그래서 당연히. 2009년에 나온 책인데 말이죠. 네. 2008년에 나온 책, 2009년 책. 그 김영민 씨는 무슨 책을 냈어요? 그러면 예. 블로거 명박을 쏟아 하고요. MB 똥꾸 아이킹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을 알아.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책을 이렇게 쭉 그 소개하다가도 이제 지금은 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때 막 이렇게 부동산 가격 막 그 특히 2008년 말에는 진짜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책을 그때 2008년 중반에 냈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그걸 경고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빨리 현실화 될지 몰랐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막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막 그 겁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진짜 겁나는 상황에서 겁나는 게 아니라 겁나는 게 겁난다고 하는 거고 저도 겁난다는 저도 지금 건 전혀 다른 말인데. 저도 놀라운 방송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네. 말이 생각 안 나, 다음 말이. 네. 말을 못하겠다.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겁나는 건데. 겁나는. 네. 그러니까 책 제목을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하여튼 뭐 그런 때가 있었죠.
선대인 방송 네. 안 웃겨도 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핵심, 말도 안 되게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게 웃기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고 나서는 일을 찾는 순간부터 이 낙살이 됐어요. 예. 그렇지 되기 시작하는. 예. 그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한번 하셨는데 적절한 비유라기보다는 아, 이 뭐랄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라고 해야 적절할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 바닥이 진가라면은 현재 지금 어깨 죽지까지 내려온 상태밖에 안 된다. 더 떨어질 거다. 더 떨어진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일본은 신체로 비유하자면 이제 저 사실은 발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장기 불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발바닥을 유지하고 발바닥 있고. 아래까지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하로. 그렇죠. 내려야 원래 할 것보다 더 많이 훨씬 그렇죠. 내려간 거죠. 뭐 워낙 이제 장기 불황이 돼 버렸고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오히려 부실 채권 구조 조정을 빨리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품을 이렇게 끄기보다는 오히려 키워 버렸거든요. 재정 동원해서 이제 재정도 소진해 버렸고 가계 부채도 이렇게 틀어 넣었고 이러다 보니까 거품이 더 커져서 충격이 커진 건데 미국은 그 좀 다르게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미국도 이제 그 좀 문제가 있긴 했어도 지금 무릎 정도 치고 일단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부실 채권 구조조정을 서둘렀다는 거 어쨌거나. 그다음에 일본은 가계 부채를 늘렸는데 우리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늘리고 있는데 미국은 가계 부채를 확 줄였어요. 네. 지난 5년 동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바닥을 치고 바닥도 아니고 무릎 정도 가서 지금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렇게 하면 당장은 거품이 꺼지는 걸 막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어떤 네. 시기가 오면. 근데 제가 작년 대선 직후에 자기는 박근혜를 찍진 않았지만 박근혜를 찍은 50대들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이다. 라면서 네.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상당수 이 70년대, 80년대 넥타이 부대였고 학생이었던 사람들 중에도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왜 그랬느냐? 라고 이제 말을 꺼내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네. 가진 게 아파트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집값 떨어질 거를 막아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집값을 유지시켜주는 것만은 이명박이가 확실하게 했다. 근데 문재인이 되면은 뭐 집값 이거 뭐 그야말로 거품 빼야 된다 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말하자면 반토막 내게 한다든지 이러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기호 1번을 짓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하느라고 지금 보십시오. 거꾸로 그 50대가 50대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더 큰 폭탄이 아니 될 텐데. 뭐 장기적으로는 더 큰 폭탄도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대 초반에 지금 중년도 제대로 못 채우고 다들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50대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뭐라고 사냐. 뭐라고 사냐 하면 다 자영업을 하는데 다 망하죠. 자영업하고 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 임대료예요. 그렇죠. 맞아요. 장사가 잘 되면 올리니까 값이 네. 또. 거꾸로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대학생 자녀들이 나와서 일자리가 없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 생산 경제 쪽에 돈이 돌지 않고 그래서 일자리 소득이 안 생겨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어차피 유지할 수 없는 부동산 거품인데 이걸 뭐 당장 유지해달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죽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떠받칠 수 있으면 좋은데 떠받치지 못하는 거라면 그렇다고 뭐 한꺼번에 폭락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갈수록 이렇게 자꾸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감당할 수 못하는 순간이 갑자기 와버리면 진짜 폭락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조금 일찍 시작해서 잔매를 나눠서 이렇게 맞아가자 이런 건데 지금 그렇게 그냥 계속 버티면은 나중에 체력은 체력대로 약해진 상태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잔뜩 쌓여있고 공공부채도 잔뜩 쌓여있고 각종 행정 제도적인 어떤 이렇게 그 뭐 여력도 다 소진된 상태에서 마이크 타이슨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완전 핵펀치를 맞아버리면 뻗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걱정이 됩니다. 팟캐스트 얘기하다가 우리가 책 얘기로 갔다가 완전히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이 40대 이 늑숙이라는 아저씨끼들끼리 부동산 얘기만 계속하는 게 라디오 같아요. 그죠? 라디오 책 복덕방. 라디오 책 복덕방. 말 때네 라디오 책 복덕방. 예. 너무 재밌게 듣고 있고요. 그 내가 아까 김영민 선생님의 넥타이 부대의 1번 투표에 관해서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대선 전에 민주당의 승리를 많은 사람들이 낙관을 했잖아요. 예. 물론 제 주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에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저자이신 박혜천 선생님께서 그 지방에서 집값 상승을 경험한 사람들이 1번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위험하다는 경고를 좀 드물게 하셨던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같은 얘기들이, 네,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들으면. 2007년에는 수도권 집값이 올라 있어서 그때 이제 2005년, 2006년에 빚내서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그분들 중에 사실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실 이제 뭐 이명박 쪽을 찍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2012년 국민에서 보자면 지방 집값이 이제 급등을 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은 자기 전재산처럼 돼버려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죠. 재산이라는 예. 게 집 빼고는.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패배. 이거는 사실 이 집값과 직결된 것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경기도도 실상은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지 공공사회 복지 지출이 OECD 국가의 한 평균 40%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뭐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한때 뭐 저희 상사이기도 했던 5살짜리 후니를 비롯해서 참 이런 거죠. 넘어갈게요. 5살짜리. 네, 오세훈. 아, 오세훈. 아, 예, 아, 예. 오세훈 서울시에서 못 알아들었어요. 일을 했었어요. 아, 알아요, 알아요. 한때 저희 상사이기도, 아, 그 얘기였군요. 자, 이건 편집해주세요. 못 알아들은 단계. 못 알아들은 것 같네요. 예. 아니, 근데 그런 복지,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볼 때 최악의 포퓰리즘은 통 개발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이렇게 경제서 이런 걸 읽다 보면, 그 가장 나쁜 형태의 그 포퓰리즘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빚내서 집 사게 하는 포퓰리즘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어찌된 게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이 거의 단 하나도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거든요.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정말 근시안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 일부 사람들의 그 어떤 집값이 올라주었으면 하는 그 탐욕 이런 그렇죠. 것만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굉장히 나쁜 포퓰리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하는 목소리가 너무 없어요. 우리 선대인 소장님 네. 그 이 집값이 그러면은 오늘 근데 너무 집값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낙곱살 새로 시작하기 전에 네. 아니 우리가 이걸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냥 이거 바람을 때 낙곱살 듣지 마세요. 이거 들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요약판이에요. 네. 네. 낙곱살 얘기 너무 오래 가지고 네. 우리 낙곰새기도 조금만 해야 시간이. 네. 예. 아 저는 그 저기 부동산 경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선생님 쌤 따로 모셔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낙곱살 앞으로 책을 얼마든지 낼 테니까 기습적으로 불러가지고 먼저 일단은 그 팟캐스트 얘기를 다시 돌아. 가서요. 인쇄 속도보다 빠른 뒤. 선대인 소장의 저수 속도. 그 김용민 선생님께서 아까 예. 중반쯤에 지표 말씀하셨잖아요. 지표를 예. 사람들이 갑자기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예. 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낙검수가 일단 어떤 사람들한테는 일단 어떤 강력한 지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낙검수가 사라진 후에 그런 지표에 관한 목마름 예. 이런 게 좀 쌓여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 것 같고 또 낙검수를 재개해달라는 요청이 여전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낙검수 마지막 업데이트가 1년 전인데 네. 여전히 팟캐스트 상위인데다가 컴백을 요청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최근에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또 이 순위가. 그렇죠. 왜 그러나 봤더니 농협 그 전산망 마비 사태 2010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방송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겁니다. 이 농협 내부의 예, 이런 조력과 함께 누군가 농협에 남아 있는 금융거래 기록을 지우고자 하는 자의 의도 없이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 이런 것들이 또 있었죠? 결부가 돼 가지고 네. 최근에 또 관심을 많이 받게 됐는데요. 그 뭐
대단한 예지적이나 뭐 선지자 같은 이런 식견이 없더라도 그 시대가 불이했고 또한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이 동력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돈이다라는 점은 상식입니다. 예. 그 시대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여전히 그 낙곰수가 그 순위에 있는 것이고 또 낙곰수를 기다리는 분들의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시대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단면이죠. 근데 재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는 또 낙곰수 최근에 정봉주 전 의원께서 본인이 하신 거고 아, 그래요? 예. 국민 TV에서 하고 계십니다. 아 정봉주의 뭐죠? 전국고 전에 이정열 판사도 같이 예, 전능하신 국민들의 구라. 아, 정말구나. 주진우 기자님도 아닌 밤중에 주진우. 아, 그거는 이제 저 그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고. 아, 뭐든 레귤러는 아니고. 고정적으로 계속 예, 예.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된다고 해서 아, 그래서 사람들은 또 아, 이게 각자 시작했으니까 네. 낙곰수는 이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군요. 그건 뭐 이게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이게 무슨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정치가 생물이듯이 팟캐스트 방송도 생물입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흘러간 그 물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뭐 못할 일도 없다. 아니 뭐 안 한다고 뭐 선언한 것도 아니고 공언한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다만 만약에 한다면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탈 때다. 그런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내리막길 탈 일이 없죠. 그런데 잘 못할 경우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더 이상 완전히 곤두박질을 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일 때 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4년 후일 수도 있고 뭐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하여간 비탈길을 탈 때. 그때쯤에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도 드는데 김용민 PD의 존재 때문인지 국민 TV가 약간 낙곰수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느끼는 청취자들도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또 거부감을 예. 느끼기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 김용민 PD가 이게 낙곰수하고는 좀 다른 거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뭐가 다른 거죠? 이건 언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케이 국민 예. TV는 언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제 가세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덜어는 몇몇 출연자들이 낙곰수 스타일의 방송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언론이고. 언론이고요 그 네. 사실 국민 TV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라디오를 한 것은요 네.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는 어떤 그 모델하우스 같은 아, 집사라는 아니 모델하우스는 조합원 가입하시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 여러분 이건 좋은 집입니다. 네. 미리 네. 좀 어쨌든 맛을 보여준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보도할 것인지 어떤 형태의 언론사를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요. 이제 TV를 시작하게 되면은 언론의 정수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낙곰수는 유사 언론이죠. 유사 언론. 네. 법 외 언론. 뭐 이런 말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사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낙곰수가 지지를 받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노정면 기자가 우리 창비 책다방에 나왔을 때는요. 네. 이런 처음에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이게 네. 텔레비전은 다르다. 예. 잘 몰라서 그렇지. 텔레비전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민 TV, TV 형태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네. 가셨어. 거기. 그 다음에 거기 가셔. 오셔서도 그 네. 일관성 있는 행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국민 TV. 그 통상 그냥 방송을 아니까. 노정면 기자가. TV를 한다면은 이제 24시간 방송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노정면 단장께서 오셔서 이 국민 TV의 지금 선장인데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하루 한 시간. 네. 뉴스 만들겠다. 나머지 시간을 무리하게 채우지 않겠다. 하루에 한 시간. 그 한 시간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한 20명 가까운 그런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아주 맹훈련을 하고 있는데 1,500명이 지원을 해서 그중에 20분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야, 네. 이게 뭐 노종면 사단장이죠. 밑에 그렇죠. 20명이 있는 거군요. 20명의 지금. 사단원이 있고. 아니 그리고 채용의 경쟁률을 봐도 예. 거의 뭐 웬만한 인기 있는 그런 방송사 언론사의 예. 경쟁률이 네. 같아요. 실력 있는 분들. 네. 75대 1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산수작 지금 빨리 계산해봤는데 1500명 중 20명이면 75대 1. 예. 요는 그 방송사의 보도부장이라는 사람도 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만큼 많이 몰렸던. 예. 언제쯤 제대로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우리 동아일보 창간 기념일이 만우절에. 아, 4월 1일. 네. 네. 4월 1일에. 동아일보 창간 기념일 우리 갔다 붙이면 한 번도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 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네.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동아일보 창간 기념일 4월 1일이라고 그러길래 왜 만우절 날 하냐? 그래서 뭐 맨날 거짓말 치려고 그러냐. 그러게. 또 동아일보 창립 기념일이라고 맞받으치더라고. 네. 난 지금 동아일보랑 아무 상관 없어.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책다방 오늘 이제 책 얘기 있었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아. 이제 와 이제 죄송해요. 예, 네, 먼저 선대선이 최근에 이제 이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는 네. 출판의 의미로서는 종이책 출간 전에 전자책을 먼저 출간한 거.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예. 같은데요. 예. 특이한 아이디어인데 누가 이 생각을 한 거죠? 전자책을 먼저 내보자는 거? 제 생각이죠. 뭐. 아. 아니, 좀 겸손하게 말해야 되는데. 네. 제 소견이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전자책을 먼저 내보자. 예.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연구소 보고서도 사실 뭐 지금 다 온라인으로 발간하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가 충분히 가치 있으면 뭐 유료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안타까운 게 한국의 출판 시장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뭐 이게 출판 시장이 좀 많이 커지지 못하고 또 독립적인 그런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독립적인 작가 또 뛰어난 이렇게 저자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토양이 너무 빈약하다. 근데 이게 사실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많은 부분 이게 이제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자가 해서 출판사가 편집하고 또 이게 책 만드는 과정부터가 이제 굉장히 뭐 이 복잡한 과정이죠. 사실은 유통하고. 근데 사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바로 직거래를 하면 사실은 훨씬 저자 몫을 많이 가져가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이 네. 그런 어떤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맞아요. 데서 네. 많은 뭐 저자들이 실험하고 있고 뭐 팟캐스트 뭐 아이폰 생태계를 이용해서 사실 그렇게 독자적으로 그렇죠. 뭐 앱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전자책 시장을 키워 보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리디북스가 전자책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뭐 그렇죠. 뭐 나름대로 이 유망한 그 좀 선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 하고 해서 뭐 이 전자책 시장을 조금 사람들 이목을 한번 이렇게 집중시켜 보자 그런 취지로 했었던 거죠. 낙곰수하면서 제가 네. 그 비행기를 타잖아요. 네.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말이죠. 뭐 심심하잖아요. 뭐 영화 보는 것도 한두 편이지 그.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번 전자책을 한번 그때 해봤어요. 와 그런데 이 독서 속도가 빠르죠.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소설 금방 읽히고 약간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있긴 있어요. 왜 네, 그런지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 별로 남는 건 없긴 하지만 아, 전자책을 어쨌든 한번 진짜. 그렇게 시도를 네. 해보셨군요. 그래서 뭐 창비 출판사는 안 좋아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그 시장도 좀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창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비도 전자책을 내나요? 낸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자꾸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은 지금은 아직 이제 종이책을 내고 그 종이책에 이제 전자책 버전을 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 실험을 약간 거꾸로 해본 거죠. 어떠셨어요? 해봤더니. 했는데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차가 좀 없었던 게 약간 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책 좀 판매가 좀 줄었을 수가 있겠죠, 종이책이. 아니요, 전자책으로 뭐 특별히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요. 오히려 뭐 좀 전자책 시장에서 이제 먼저 화제가 되니까 한편으로는 종이책을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요. 종이책 시장하고 전자책 시장은 아직도 이렇게 좀 안 겹치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자층 같은 게. 네네. 네. 그래서 지금도 종이책이 나왔는데도 이북은 언제 나오냐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이북을 먼저 냈는데. 이북 내고 전자책. 아 책이 나왔는데도.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뭐 의미 있는 시도였던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할 책들도 계속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사실 뭐 책으로도 일정한 인쇄를 받고 뭐 그런 저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전자책 시장이 커지면 조금 더 독립적인 그 작가분들이 네네. 조금 더 이렇게 뭐 성장하고 또 너무 많은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예, 일정한 경제적 뭐 수입도 조금 더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기반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 뭐 약간의 뭐 선도적인 이렇게 길을 닦는 느낌 뭐 그런 나름대로는 뭐 그런 의미 부여도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다방을 진행하면서 되게 우리가 저자들을 모시다 보니까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책을 여러 권 내신 분들은. 예. 그러니까 비슷한 주제의 책은 낼 때마다 첫 번째 냈을 때 100권 팔았다면 두 번째는 50권으로 줄고 예. 세 번째는 그 반인 25권으로 줄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많이 팔아보신 저자들의 얘기인데요. 예. 선대인 선생님도 아무래도 이 경제를 주로 다루고 예. 부동산 같은 걸 다루다 보면 그런 거 좀 체감하지 않으세요? 판매 부수가 사실 다른 내용이더라도 이렇게 네. 겹치죠, 처음에 아무래도. 확 충격을 줬을 때보다는 네. 좀 줄어든다는 네. 느낌? 네. 뭐 어찌 보면 이제 위험한 경제학이 2009년에 나왔던 게 굉장히 많이 팔렸었고요. 네. 그때 이후로 보면 점점 제목이 독해져. 위험한 경제학이 되니 이제는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예. 네. 네. 다음 돌아버린 듯이 그렇게 안 해도 많이 팔거든. 나 냈다면 냈다면 떡볶이 역시 아니 역시로 봐봐 이게 이 시청 저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인격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저는 김영민을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계속 시중 얘기하고 시중일관 네. 디스하는 이 김영민의 맞아요. 인격을 보십시오. 맞아요. 예. 네. 더 이상 배둘레와 인격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오케이. 것을 예.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절반을 파는 네. 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아니 근데 저는 절반 그 위험한 경제학이 오히려 좀 많이 팔렸던 측면은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추세를 보면 사실 저는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찌 보면 뭐 낙곱살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좀 저변이 오히려 확대돼서 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장르의 운명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장르 네. 이 선대인이 개척한 네. 이 장르의 운명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많이 팔지만 되게 단기적으로 판다는 거 제가 느낌 봤거든요. 선생님 처음 뭐, 나온 막 확 팔리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금방 멎고 그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이제 제 책의 좀 약점인데 네. 제 책이 사실은 일제 경제 보고서 같은 성격이기 때문인가 아닌가 아니 꼭 그렇지 예. 그렇다기보다 경제 보고서여서가 아니라 이제 시사에 아무래도 이제 강한 네. 책이죠. 그러니까 시의성 그렇죠. 시의성이 아무래도 이제 미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뭐 제가 그 책을 갑자기 쓰게 된 문제의식도 그런 거고요. 원래는 쓸 예정이 없었던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 부동산 대책이 막 계속 여러 번 나오고 언론들이 총동원해서 이제 뭐 집값 바닥론이다 이렇게 사람들 또 불안감 자극하니까 아 여기에 뭐 나름대로 또 경고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래저래 계속 물어오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답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책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약오르네요. 김대식 선생님 같은 그 언제나 읽어도 늘 와닿는 그 인생의 깊이를 담은 뭐 분야가 그런, 갖는 운명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도 그거? 있고요. 예. 근데 하여튼 좀 이제 수명이 약간 짧은 게 단점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다윗과 골리앗을 뭐 번역한 측면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 다윗과 네. 골리앗 번역. 네. 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을 번역하고 또 뭐 제가 워낙 말콤 글래드웰 팬이기도 하지만 또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한국 상황에서 주는 메시지도 상당히 좀 예사롭지 않지만 또 좀 더 저자로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언젠가 좀 글래드웰류의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을 써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늘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찌 보면 약간 징검다리식으로 건너가는 느낌의 이제 번역을 한번 해본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또는 내년 올해 말 내년 초쯤 계획하고 있는데 이 acting in time 뭐 지금 하여튼 영어로 주제로는 그런 건데요. 제때 대응하기.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글래드웰 느낌이 나는 뭐 그런 좀 약간은 뭐 수명이 길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나온 지 진짜 며칠 안 돼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 못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 어쨌든 말콤 글래드웰은 네. 나오면 우리 한국 출판 시장에서 별로 실패한 적이 없는 굉장히 많이 팔린 저자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고.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글래드웰 책이 뭐 티핑 포인트, 블링크, 뭐 아웃라이어, 네.
뭐 누가 그 개를 아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 책들을 다 읽었는데 이번 책 경우에는 뭐 한국 독자들한테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게 점에서? 미국 사례들이 이제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되게 약자라고 느끼고 무기력하게 느끼고 또 뭐 어떨 때나 이렇게 뭐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돼 있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출판계에도 예를 들면 뭐 힐링 코드라든지 이런 게 넘쳐났었잖아요. 그렇지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자기 내면의 뭐 이 감정, 뭐 정서 이런 측면에 이렇게 뭐 어필하는 그런 책이었다면 이 책은 그런 책은 아닌데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또는 뭐 지금 현재의 그런 굉장히 풍부한 사례들을 가지고 아, 약자들도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잘 활용하면 언제든지 강자들을 능가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뭐 또 그게 이제 약간 은유적으로 예를 들면 그 아주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난독증이라서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집중함으로 해서 최고의 이제 뭐 이 변호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을 풍부하게 이제 그 들면서요. 경제서적이 아니군요, 보니까. 자기 뭐 우리 분류로는 좀 자기 개발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히 네. 자기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진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후반부예요. 그냥 경제서 쓰는 작가가 아니고요. 그렇죠. 원래 예. 그다음에 이 책이 결국 약자 강자를 이야기하는데 또 힘의 한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강자라고 해서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자라고 해서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그 강자가 그 힘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무리하게 뭐 폭력이라든지 강압에 의존한 경우에는 굉장히 뭐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던지는데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 그 오만한 골리앗에 있는 그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힘의 한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겸손하고 신중해야 된다. 예. 뭐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번역자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와닿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띠지에 이렇게 적힌 거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깨어있는 지성 선대인 번역 이렇게. 뭐 진짜? 띠지에 띠 뒤에 아. 뒤에 띠지에는 예, 번역자를 이렇게 강조한 흔치 않은 경우고 엄청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지성이 아닌 건 다들 아시죠? 건성이에요. 건성이야. 피부가 진짜 건성이야. 아 이거 좀 싸다 싸. 근사한데. 네? 아, 이 유머 좀. 예. 완전 감탄했어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또 저렴한 저런 농담을 좋아하는군요. 아 그렇구나. 건성이 왜 저렴하지? 네. 김용민 선생님은요. 예. 낙검수 한창일 때 정치 평론서 되게 많이 내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네.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예. 맨얼굴의 예수, 예. 주로 기독교 관련 서적을 내셨어요. 예. 저술적으로 뭔가 일부러 그쪽 방향을 잡으신 건지. 아 일단은 제가 좀 정산할 게 많습니다. 원래 기독교 쪽에 좀 할 말이 많죠. 기독교 쪽에서? 목사님들한테 정산할 게 많아요. 폐유나라고 하질 않나. 아니 업계의 그 생리를 이 선수끼리 비밀을 지키지 않고 들춰냈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무슨 한국 기독교를 비방했다 이러는데 그 교회 비판을 왜 하느냐? 목사 아들이면서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목사님들께 계산할 게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종교를 비판하는 거는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게 종교인들하고 싸우는 게 좀 무섭잖아요. 네. 무섭다는 건 뭐 사실 나 이 방송국 뭐 신문 이런 데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 무슨 비판했다가 네. 그렇죠. 회사 앞에 와가지고 네. 막 네. 5천 명 만 명씩 모여서 뭘 해버리면 실제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런 부담은 좀 안 느끼셨어요? 이런 워낙 저쪽에서 이 선빵을 날리는 바람에 네. 뭐 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지난해 낸 책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고 맨 얼굴에 예수 두 권을 놓고 이 책은 은혜로운 책, 이 책은 은혜롭지 못한 책이다. 아, 두 권을 네. 하나는 은혜로운 네. 책, 하나는 은혜롭지 못한 책. 예. 아무 예. 골라 사시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고마운 분이 바로 김두식 교수님입니다. 왜요? 네.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네. 이걸 보고 진짜 네. 제가 정말 한 그 가시거리가 한 10m밖에 안 됐던 제 식견이 한 네. 100m 정도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예, 어쨌든 예, 제가 그런 네. 책 쓴 적이 있긴 있어요. 지금 은혜로운 멘트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책은 어떻게 이 선대인 선생님 책만큼 많이 팔렸나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이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는 은혜롭지 않은 책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아, 예, 3세까지 예. 나갔고 지금 매달고래 예수는 예, 아직 저기 책으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군요. 아 저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으세요? 아, 아니 그렇지 않고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근데 아니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아 사실은 뭐 어찌 보면은 맨얼굴의 예수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한 권 쓰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보니까 힘들고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제가 뼈가 좀 굵습니까? 그런 책이 잘 안 팔리는군요. 근데 역시 잘 열심히 쓴 책은 예 열심히 예. 잘 못 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간 하여튼 저로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꼭 흥행하진 않는다. 아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차트에 연연하지 않는 우리 라디오 책다방이 이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훌륭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네, 훌륭한 마무리고 앞으로 계획 좀 저희가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김용민 PD 뭐 아까 얘기는 좀 나왔었지만 예. 특별한 계획이 있어. 뭐 개인적인 계획이든 뭐든 앞으로 어떻게 예 이모 나는 꼼수다가 다시 뭐 이름 역할이 있다 싶으면은 그때는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있어서는 내 사람이 뜻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참 정치를 잘해야 할 텐데 이건 뭐 그냥 하나만 한 얘기고요. 예. 저는 사실은 저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씹으면은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좀 전전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한번 저 재작년에 아주 크게 한번 바람을 겪고 난 다음에 조금은 좀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책 쓸 기회가 있다면은 다음에 그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저는 어떤 무슨 책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하다가 궁지에 몰릴 때 혹은 뭐 남의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궁지에 몰릴 때 혹은 뭐 저기 과거에 막말을 했다가 신상이 털려가지고 궁지에 몰릴 때 네. 뭐 이런 참 어찌 보면은 네 잘못이잖아 넌 죽어야 돼 이런 얘기로 끝나기 쉬운 사안들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책을 한번 만들고 네.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탈출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방법인지 탈출이라는 건 당연히 책임이 수반되는 책임이 수반되는 탈출 우리가 잘못에 비해서 너무 심한 돌팔매질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과정에 왜곡이 있을 때도 많고 그래서 그 출구로 자살을 택하는 분들도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분들을 위한 일종의 뭐 지침서라고 할 수는 네. 없겠지만 뭐 제가 뭐 무슨 남에게 뭐 지침을 제시할 그런 뭐 자격은 없고요. 근데 여하간 그분들에게 탈출구가 아주 없진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런 출구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재밌을 정리해보고 것 같아요. 싶다. 경험하고 같이 잘 엮어서 쓰시면은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게 이제 제 올해의 네. 계획입니다. 선대인 예. 선생 어떠세요? 저는 뭐 뻔한데요. 뭐 낙곱살 시즌 2 하게 되면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선대인 경제연구소라고 이제 직원 5명 규모 정도의 조그만 연구소지만 계속 키워서 제가 이거 시작할 때 10년 후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지는 못해도 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키우겠다 그런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 뭐 하여튼 올해도 부지런하게 연구소를 키워서 직원 아파트 하나 만드시죠. 뭐 가능하면 뭐 직원들도 뭐 생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그 목소리 낼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뭐 울타리 만들어주는 작업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뭐 책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선대인의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책을 하나 준비해 보려고. 화보집 하면 돼요. 화보집? 아, 선대인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화보집? 화보집. 몇 살 나온 거? 아니면 양평에서 찍은 사진들? 아니 양평? 얼마 전에 그 한겨레 토요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그 왜 저 한겨레에서 기획 중에 몸 뭐 몸에 그걸 하잖아요.
아, 제가 이렇게 막 지난 하반기에 막 계속 책 쓰느라고 앉아 있었더니 몇 살이 많이 늘었다 그러더니 선대인의 배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배가 나왔는가. 그다음에 우리 중년 모두의 고민. 네, 제가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싫어진다 그러면 뭐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는데. 네, 그 재밌는 코너인데 아주 그죠. 몸의 부분 부분들에 네.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좋은 코너인데 뭐 제 뱃살까지 뭐 그렇게. 김어준 총수가 우리 선대인 소장한테 네. 육아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대. 육아. 아, 애 키우는데 요새 상당한 노력을 드리고 있죠. 양평 네. 가서. 직접 애들 학교도 좀 데리고 가고 뭐 이러시는 거죠? 뭐 그런데요. 네. 아, 김어준 총수가 이제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경상도 남자가 좀 마초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경상도 남자가 그 유들유들하게 애들 키우는 이야기를 알콩달콩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지. 어. 뭐 그런 이야기로 하면서 이제 엄마 계속 지난번에 만났는데 전... 아까 뭐였지? 급나기도 하고 급나기도 하고 아니 저녁 먹는 내내 급나는 책 한번 만들어보시죠. 급나는 책. 아, 내가 발음 잘 못하면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저녁 먹는 내내 육아 방송을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하나 막 그러면서 계속 이제 있었는데 두 시간 내내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 뭐 나름 통찰력 있는 네. 네, 방향 제시일 수 있네요. 기본 청소에 또 나름대로 그 감 네. 뭐, 그 하여튼 생각지도 뭐, 않은 방향에서 네. 뭐 무하게 통찰력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네 뭐, 맞아요 네, 어. 대단한 건 사실이고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더 네. 풀겠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요즘이요 혼자 살잖아요. 왜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개를 푸들을 키운대요. 김어준 푸들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좀 웃기지 않나? 아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 아니 머리도 진중권은 고양이를 키우고 김어준은 개를 키우고. 아니 머리도 푸들 하잖아. 네. 아니, 보수 정부 밑에서 뭔가 다 마음속들 뭐가 필요한가 봐요. 다들 그래서 개 고양이 이런 쪽으로 다들 가는. 아. 아니 그래서 지금 육아 방송 하라고 뭐 계속 쪼아대는데 그래서 낙곱살 시즌 2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도 뭐. 낙곱살 시즌 2는 아마 격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격주 사이에 하면 되겠네. 육아 방송. 아 죽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 책도 의외로 그 책이 나갈 것 같아요. 선대인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 아이 키우는 선대인 뭐 이런 책 잘 될 것 같고 아, 오늘 하여튼 긴 시간. 예. 아 재밌는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황정원 작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재밌었습니다. 저는 약간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마음이 워낙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라 네. 되게 저희도 뭐 편하고요. 팟캐스트의 미래 불편해도 괜찮아. 팟캐스트의 과거를 만든 분들이 또 이렇게 미래를 같이 얘기하니까 네. 왠지 우리 책다방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네 마음이 오늘 좀 들었어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깔때기 이런 거 잘 안 되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예, 수고했어요. 아, 방송 프로들이라. 네. 아니, 방송 프로들이라 뭐 할 일이 없는. 듣다가 보니 빠져드네. 다가보니 재미가 있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오늘 라디오 책다방 1주년 기념으로 그 김용민 PD, 선대인 선생 모시고 이 팟캐스트에 뭐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맞아요. 진행자가 전지 선대인인지 김용민인지를 잘 모르겠는 그렇죠? 맞아. 네, 너무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요. 네. 중간에 부동산 얘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팟캐스트 얘기하다 부동산 얘기하다 책 얘기하다
네. 아. 저는 그 약간 좀 삼천포일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살려서 갔으면 좋겠는. 아, 부동산 얘기요? 너무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날 잡아서 따로 오래 얘기를 들어도 재밌을 네. 것 같고요, 정말. 그러게요. 네. 저는 일단 방송 내내 너무 웃어서 예. 좀 송구스럽네요. 아이, 전 재밌었고요. 너무... 그다음에 그런 거 약간 보수적인 정부 하에서 네. 어떤 목소리가 나갈 곳, 물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팟캐스트가 그 물길을 제공해 준다는 거 네. 그런 거 저도 참 동감이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팟캐스트가 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거 이 팟캐스트 만드는 사람의 하나로서 되게 좀 좋았던 예, 그런 평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책다방의 선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조금 있었는데 적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 생각하기로는 사실 낙곰수라는 방송 덕분에 책다방이 좀 발화한 면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그냥 반갑고 좋았어요. 낙곰수가 아니었다면 이런 팟캐스트 시작하는 거를 뭐 대부분의 팟캐스트들이 생각을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무척 재미있는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1주년 기념 이 축하 방송을 계속할 예정이죠. 두 번째 방송이 네, 두 번째 되겠네요. 방송으로. 아, 그래서 다들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금백, 홍보의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